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수능 모의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오전에 실시된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해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뭐 해설을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이랄까 이런 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첫 적용 케이스입니다. 그 특징은 뭔가 하면 국어, 수학, 직업 탐구 영역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사회와 과학 탐구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총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까지 선택하고 제2 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절대 평가를 도입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EBS를 문항수 기준으로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지문 같은 것도 간접 연계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출제된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였던 연계율이 국어가 51.1, 수학 50%, 영어 51.1, 한국사 50%, 사회탐구 50%, 과학탐구 50%, 직업탐구 50%, 제2 외국어 한문이 5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거의 이렇게 5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은 2015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학교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출제 방향을 했는데, 첫 번째,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췄다.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하여 이미 출제됐던 내용일지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하여 출제했다. 그러니까 타당도 높은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중에서도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했다. 둘째, 대학 교육이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응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고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취재했다. 각 문항은 교육과정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배점화했다. 점수가 이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문. 그다음에 수학 영역, 사회 탐구, 직업 탐구 영역, 제2 외국어 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 선택 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 지금 이게 이번 모의고사의 가장 쟁점이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을 뭘 하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되느냐, 2등급이 되느냐, 혹은 이렇게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어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하려고 해서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EBS 연계해서 문항수 기준으로 연계를 50% 한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감수한 그런 게 EBS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왔다. 세 번째는 연계 방식은 영역 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계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 지문에 있어서 똑같은 게안 나오고 유사한 다른 지문 및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했다. 이런 어떤 네 가지 기본적인 방침을 방향이랄까 이런 것에 따라서 출제됐습니다. 과목별로 이런 게 이제 쭉 과목별로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보도 자료가 내일 뜰 것입니다. 오늘 오후라도 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은 이제 오전에 실시된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어는 출제 영역은 출제 기본 방향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에 필요한 것을 문항을 출제했다. 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평가 문항은 국어 영역의 출제 과목인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평가 사항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하여 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하여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등에서 출제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했다. 출제 범위는 폭넓고 다양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했다. 지문의 소재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두루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EBS와 연계라든지 그런 문항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EBS IS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고2 학생들도 내년도에 수능을 위해서 미리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의 출제 기본 방향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기초한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필요한 수학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 목표는 일단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등학교 수학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에 복잡한 계산은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없고 그냥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 이런 것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도 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출제 범위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 내용 전체에서 출제됐으며 선택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과 미분법에서 기하는 2차 곡선과 평면 벡터에서 출제됐습니다. 또, 이 과목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출제했다.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내용 수준, 소요 시간을 배제해서
2점, 3점, 4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는 2점이 두 문항, 3점이 열 문항, 4점이 열 문항 해가지고 22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한 문항, 2점 한 문항,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3점 네 문항, 확률과 통계 4점 3문항. 그래서 1, 4, 3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도 다 적용돼서 총 8문제 가지고 3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단답형 문항이 있는데, 단답형 문항이 총그 13문항이 나왔는데, 9문항이 나왔네요. 공통 과목에서 7문항,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2문항, 미적분에서 2문항, 기하에서 2문항 해서 답은 세 자릿수 이하 자연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 교육부 블로그에,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했는데, 아마 이게 보도자료로 이미 나갔으며, 또 이게 이제 오늘 저녁 교육부 홈페이지 가면 보도자료로 이게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뜰 것이고, EBS에서 이런 문제 출제된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볼수 있을 것이며, 아마 7시경이면 여기에 대해서 답안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각 입시 기관서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국어 과에서 최소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최저 등급을 수시에 최저 등급을 2등급이면 2등급을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등등 한다든지, 혹은 또 자기가 본 선택 과목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더이 출제 방향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